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중국, 미국,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혁신 경제법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국에서는 칭화 유니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칭화 유니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그 여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마 중국 정부에서 뭐 완전히 회사를 뭐 없애는 것보다는 아마 법정 관리 후에 회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굴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던 게 이제 중국 내에서 반도체 자급률을 한 7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현재 나온 수치를 보면 16% 정도에 좀 불과한 걸로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 특히 이제 DRAM 쪽 메모리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 그동안 투자한 것만 해도 한 100조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채 1%가 안 될 정도로 성적표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부채는 쌓여가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구조조정을 그냥 뭐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됐는데, 사실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좀 컸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장비들도 사실 대부분은 그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이렇게 척을 진 상황에서 이 장비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거기다 최신 공정 장비라는 그 EUV 장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네덜란드 ASML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수출을 하기로 돼 있던 건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하게 뭐 이렇게 인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파산까지 좀 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좀 포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뭐 기가디바이스라든가 창신 메모리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메모리를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이미 또 그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10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미세 공정으로 우리 한국은 이미 가고 있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19나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한참 지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설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추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뭐 중국이 이제 끝났다, 100% 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기술 격차도 아직까지 크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위협적이었던 곳이 결국 칭화 유니그룹. 이 그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그룹이 결국 파산했다는 거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뽀아프겠지만, 한국의 이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견제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사실 중국이 뭐 영국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공격적인 투자를 또 한편으로는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반도체 업황, 여기가 또 강화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뭐 이렇게 그 투자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그 M&A 좀 또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소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중에 넥스페리아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영국의 그 반도체 그 기업 하나를 좀 인수를 또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그 이 중국 업체들이 좀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좀 계속해서 시장을 좀 키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기업을 인수했다고 해서 뭔가 시장 판도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이 아니면 나라가 기술력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M&A거든요. M&A를 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영국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이제 자기네 기업 인수한다고 하니까 영국 총리가 안보 위협에 처할 우려가 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당연히 또 미국 측에서도 또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이 사실상 이거를 뭐 그 자기네들 원하는 M&A를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꾸준히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M&A를 해서 뭔가 좀 키우고 싶은 거는 당연한 뭐 중국의 뭐 속내겠지만, 현실적인 상황 또 이 기술력으로 봤을 때 미국과 한국, 대만
거기다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동맹 라인이 쉽게 중국의 진입을 허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중국 입장에서는 좀 M&A 시도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반도체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긴 네. 했지만 최근에는 또 미국으로 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TSMC가 굉장히 빠르게 편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TSMC랑 격차가 이게 줄여져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점점 벌어져요. 벌어지니까 이제 주가가 1월 달에 그 9만 6천 원 찍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 드디어 TSMC랑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후로 그 기대감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못 가면서 지금 이제 8만 전자도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주가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TSMC랑 격차를 줄이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뭔가 기대감만 생겨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현실화돼도 좋지만 기대만 생겨도 바로 반응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TSMC가 지금 중국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동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SMC는 중화권 기업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그럼 결국 TSMC는 세계 1등 파운드리인데 미국의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계속 그 설계도를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수율이나 좀 약간 생산성 면에서 뒤처지니까 거의 모든 게 이제 TSMC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나쁘지 않은 거죠. TSMC로 갈 수 있는 물량들의 일부가 삼성전자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좀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TSMC랑 그 삼성전자가 이제 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굉장히 미세해서 이제 공정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5나노, 3나노, 이제 3나노까지 가게 됐는데, 특히 3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GAA 기술을 이번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TSMC가 핀팩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GAA 방식을 만약에 쓰게 되면, 그 생산성이 한 30% 정도 증가하고 저전력으로 좀 구현이 가능하고요. 칩도 굉장히 좀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면 미국 업체로부터 수주를 어느 정도 또 삼성전자가 따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TSMC와의 격차는 아직 뭐 줄어든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게 가시화되면은 주가도 저는 반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삼성전자 좀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TSMC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TSMC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TSMC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아마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6월 달 매출 발표가 있었는데 22.8%나 매출액이 좀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그 무역 분쟁에 이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애플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의 스마트폰도 잘 팔리지만 그 애플이 이제 그 애플도 이제 노트북이나 PC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원래 자체 칩이 예전에는 이제 인텔 걸 많이 갖다 썼는데 자체 칩 M1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설계도는 당연히 애플이 만들었고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게 TSMC 이전에는 대부분의 그 칩들을 다 삼성전자가 예전에 만들어줬거든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스마트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 불편했죠. 그래서 TSMC로 넘겨버린 거고 그 후로 TSMC가 이제 거의 독보적으로 매출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역시 또 3분기에도 그 애플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거기에 TSMC의 주요 고객사들 뭐 미국의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TSMC가 워낙 이제 그
이 반도체를 잘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주를 줄 가능성은 아직은 좀 높은 상태거든요. 장기적으로 물론 삼성전자는 경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위에 좀 서 있고 환경 자체도 여전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 2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3분기까지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TSMC의 독주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뭐 TSMC의 독주는 아직까지 좀 예상이 되곤 있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반도체 경쟁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만큼 유망한 반도체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가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장비를 만드는 ENC 테크놀로지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2분기 잠정 실적 매출은 830억 원, 영업이익은 158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지난해 2분기보다 40%, 29%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용 핸들러 매출이 200억 원을 상회하면서 본업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용 핸들러 매출을 웃돌았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이는 중화권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덕분입니다. 이 하반기에도 비메모리 핸들러 실적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비메모리 고객사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테크윙의 밸류에이션도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TLB입니다. TLB는 메모리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즉 PCB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11년 대덕전자에서 분사돼서 설립됐는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두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의 약 9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회사는 하반기에 DDR5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제품인 DDR5가 출시되면 구형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등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하반기 매출이 폭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PCB 시장 자체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IoT 등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 세계 PCB 시장에 우리나라가 8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1999년에 창업한 마이크로 컨택솔은 번인 소켓과 IC 소켓 등 반도체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 소켓류 매출이 전체 93.4%를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테스트를 위한 소켓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DRAM 규격,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DDR4가 DDR5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 회사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DRAM은 PC, 데이터 센터,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 쓰이는 만큼 DRAM 사이클의 혜택을 이 회사도 온전히 누려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3년간의 부진을 씻어내고 2019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이후로 매년 꾸준히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유망한 반도체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반도체 업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선정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적인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다면 이제는 좀 한국 이야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고점에 다가왔다.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다 알고 계세요. 왜 안 네. 가는지를 하도 얘기가 많이 너무 나와서. 답답해서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논리적으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오른 이유는 이제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좀 팔고 있는데 그게 뭐 삼성전자 나빠서라기보다는 환율 문제인 것 같아요. 원 달러 환율이 좀 최근에 올라가니까 좀 기계적인 매도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악재가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메모리에 대한 시각이 올해 4분기하고 내년 초가 꺾인다는 시각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누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확인하려면
3분기 말 정도는 가봐야 됩니다. 9월 달 돼봐야 아, 4분기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게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막연한 거죠. 아, 꺾이겠다. 그래서 다만 이제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동안 안 갔거든요. 설사 그 뭐 4분기 내년 1분기 꺾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주식을 팔고 도망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악재는 선반영 됐기 때문에 내려갈 이유는 없다. 근데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기대치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든지 그게 아니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성전자가 TSMC를 쫓아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하나 나와주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M&A 이슈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좀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현금이 지금 1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M&A 한다고 약속은 했거든요. 분명히 실적 발표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어느 업체를 인수할 거냐. 어쨌든 큰 회사를 인수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인수한다는 얘기가 자꾸 돌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한두 개씩 인수를 해주면 매출액이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럼 성장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한번 주가가 랠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춰질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당연히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기대 요인들이 언젠가 현실화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려보다는 좀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한번 좀 그 반등을 기다려보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는 반영이 됐고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모습만 보여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환율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7월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환율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왜 기관들이 파는 거는 이게 기관 투자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추정하고 아 보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꺾이겠다. 그래서 계속 파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패시브 펀드라 그러죠. 지수에 연동돼 가지고 비중 조절하거든요. 꼭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국 시장 전체를 살 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환차손을 입을 것 같다. 달러 강세다. 한국을 줄이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줄여버리는 거죠. 기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저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 자체는 이렇게 뭐 이 삼성전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매도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기계적인 매도로 보고 있고 이미 좀 안 좋아서 파는 물량은 저는 1월 달에 나왔다고 봅니다. 1월 달에 그때 이제 한참 삼성전자가 뭐 논란이 9만 원 넘었을 때 매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좀 오버슈팅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나왔고 업황에 대한 또 우려감에 있어서 매도가 나왔다면 지금의 매도는 이미 8만 원까지 빠진 자리에서 여기서 업황이 더 안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뭐 능동적으로 판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대부분이 원달러 환율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번 7월 달 들어와서 매도 규모가 줄었고 일시적으로 또 중간중간 한 번씩 매수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저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참 나쁘지 않은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들을 풀려는 움직임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주가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